8시 반이고 밑층에 어저께 약간 어르신 나쁘게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좋게 지내려고 좋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여동생인 것 같고 그 딴 여자는 누나인 것 같기도 하고 와이프 같기도 하고 누나인 것 같아 누나 모르겠어 어쨌든 뭐 그냥 좋게 하는데 뭐가 내가 관심과 직불가 없는 거지 그냥 좋게 지내는 거지 근데 뭐 할머니 때문에 저걸 사가지고 그 저 앞에다 놔뒀으니까는 할머니가 나이가 뭐 80, 90, 80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치? 가족 뭐 네 명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누나일 확률이 많은 것 같아. 왜냐면 누나도 간댄다. 누나도 간댄다. 모르겠어. 어쨌든 뭐 대충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저 떠나줄게. 그 카멘트 섹션에 그냥 뭐 땡큐 뭐 그 비디오 뭐 나이스 뭐 이 정도만 얘기하지 더 얘기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디마나타이즈 될 수 있고 가지고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 왜냐면 또 뭐 라이시나 뭐 싸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는 어저께 그 메딕 데니던 메딕 보니까는 내가 한 약간 강하게 농담했는데 지우더라고. 그리고 그거는 그리고 왜 지웠지 하고 데니 ESP를 보니까는 무서워하는 거야. 이거 argument 많이 날 수도 있겠다. 뭐 유튜브에서 뭐 문제 만들 수 있다. 약간 무서워하는 거야. 그지? 트러블을 원하지 않아. 트러블을 원하지 않아. 왜냐면 뭐 돈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뭐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걸 쓰면 안 돼. 더 이상 안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 controversial하고 뭐 loud한 거는 안 쓰는 게 좋아. 그리고 미역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게 문제야 미역 때문에 미역 갖다가 내가 뭐 일주일에 매일매일 먹고 싶거든. 매일매일 미역 먹고 싶은데 안 된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대. 이거 fucked up이네 fucked up. 아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빡다. 미역 사면 한 2년 먹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저 미역 가지고 한 3년은 먹겠다. 그 미역을 끊어야 될 것 같아. 끊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아주 조금 사가지고 뭐 일주일에 진짜 한 번씩 먹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 개 그거 하고 이거 뭐 그냥 됐어. 그리고 뭐 밑에 층에 오늘 아침에
트라이 서커 트라이 스쿠터 타고 나가더라고. 할머니는 뭐 나이가 80, 90인 것 같고 여동생인 것 같고 여자는 누나인 것 같아. 누나. 근데 나 결혼을 다 안 했어. 나 파트너가 없어. 아, 그래도 뭐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되게 행복한 거지. 가족 넷이서 뭐 아침에 뭐 어디 뭐라네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밥 먹으러 가고 그러는 거 보더라고. 그 남자는 그 누나가 누나가 오토바이 타고 가고 그 동생은 할머니하고 그거 타고 가고 그래가지고 뭐 놀러 다니겠지 뭐. 되게 행복한 거지. 아 근데 그 동생은 따로 또 사는 거 같아. 따로 살아야지. 동생은 나이가 한 서른 마흔인 거 같은데 따로 사는 거 따로 집이 있는 거 같아. 그치 따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루저가 아니지. 뭐 30, 40 돼가지고 엄마 아빠랑 살고 있으면은 루저지. 아무튼 자기 개인 뭐 옷도 있고 뭐 퍼니처도 있고 뭐 누구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되잖아. 근데 엄마랑 살면은 뭐 맨날 엄마 말 들어야 되잖아. 어쨌든 어저께 자전거를 막아놨더라고. 그냥 약간 치우는데 그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여자분이 누나인 것 같아. 한 10년도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묵직해. 사람이 묵직해. 그 남자는 한 40살 되게 얍삽발로. 그리고 그 여자는 한 5년 젊은 것 같아. 어린 여성 같아. 그러니까는 누나인 것 같아. 누나가 아 미안해 그러더라고.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뭐 전혀 신경 쓰지 마. 전혀 부담 갖지 말라고. 전혀 부담 갖지 말라. 이거 얼마 줬어요? 그러니까는 230 줬다더라고. 230빚 뭐 다 주고 산 거지 뭐.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 뜻은. 근데 잠깐만 홀리 스피릿이 나한테 얘기해 줄 필요 없잖아. 그런 거 나는 그냥 근데 오해할 수도 있나?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나? 나는 원래 사람 말을 잘 안 듣거든. 근데 내가 홀리 스피릿한테 얘기해 주면은 내가 더 안 듣게 되잖아. 더 강하게 되잖아. 그치? 어쩌면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미역 때문에 I feel bad. 그 미역하고 밥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 근데 뭐 그렇게 레드가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먹으라고 그러고 뭐 효과는 있지만은 죽어. 어? 플러스는 있지만은 마이너스가 그만큼 더 있어. 문제. 아 이거 어떡하지? 그 대신에 커리가 생겼는데 미역을 그만둬야 되겠네. 아이고. 일주일에 뭐 네 번? 세 번?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누나도 그렇고 다 결혼을 안 했어. 아이고. 그 할머니 태우고 그 여자분이 가니까는 아, so beautiful. Beautiful. 얼마나 좋아. 엄마 데리고 쇼핑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잘했으면 좋겠지. 근데 뭐 할머니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주인 아저씨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 그지? 주인 아저씨도 뭐 걸어 다니는데, 옆집 아줌마도 걸어 다니고. 근데 그걸 갖다가 저쪽에다가 멀리 세워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 한두 블락 걸어가면은 자전거 세워놓는 데 있거든? 거기다 세워놓으면은 완벽한데, 그러니까 충전하고 거기다 세워놓는 거야. 그러면은, nobody cares. 그러니까 nobody cares가 최고야. 그지?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최고라고. 그리고 그 창문 그 이상하게 단 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거든? 그냥 그 나무 사가지고 나무 안에다가 프레임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카킹하고 그 다음에 그냥 붙이면 되거든. 그렇게 하면 주인 아저씨가 할 말이 없을 거라고. 근데 저렇게 해놓으면은 건물을 파괴시키는 거라고, 건물의 가치를 낮추는 거라고. 그래서 애지중지하게 관리하고 일평생 그거 한 거를 갖다가 하는 거라고. 그냥 주인 아저씨가 나가라 그러면은 꿈이 다 깨지는 거잖아. 꿈이 다 깨지는 거잖아. 그지? 가족도 모여가지고, 뭐, 할머니랑 뭐 오돈도돈 살고, 세발자전거 사가지고, 전기 세발자전거 사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안 좋으니까는 그 그릇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야. 터져버리는 거야. 그지? 근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거 갖다가 거기다가 세워놓고, 저것도 약간 손 봐가지고, 고치고 그러면은, 행복을 유지할 수 있잖아. 그지? 풍부해질 수 있잖아. 근데 머리를 안 쓰니까는 이 그릇이 혼자서 깨져버리는 거라고. 그게 그릇이라고 그래.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 머리를. 그 내가 만약 저 사람한테,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못하지. 뭐좀 친해야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거기다 세워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게 그냥 가서 걸어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충전하고 할거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야지 리스펙풀한 거지. 무슨 리무진을 갖다가 집 앞에다 딱 세워놓고 그러면은 다들 기분 나쁘지. 다들 걸어 다니는데. 근데 그게 그릇인 것 같아. 그리고 저 아저씨는 따로 또 오토바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창문 하는 것도 머리를 조금 쓰면 되는데 머리를 안 쓰니까는 주인 아저씨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은 그 꿈이 깨지는 거잖아. 그지? 어쨌든 뭐 좋은 패밀리인데 내가 뭐 참견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지켜서 보는 거지. 이렇게 보면서 뭐 왜냐면 내앞 눈앞에 있으니까 다 기꺾고 있으니까. 근데 뭐 저기 CFC가 이걸 얘기를 해줘? 얘기 안 해줄 거라고. 있는 그대로 이 사람 성격 그대로 하는 것 같아.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 손에 돈이 안 들어오면은 뭐를 해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이 다 원리대로 순리대로 쓰는 거라고. 근데 인정을 안 하고 뭐런 걸 해도 다 마이너스, 다 저주받고 다 벌받는 거라고. 맞아. 내가 저 아저씨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거 얘기해줘봤자 세상이 바뀌는 거야? 세상 바뀌는 거 아니야. 저거 얘기해줘봤자 뭐 남북 통일되는 거, 남북 통일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근데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굳이 저 사람 막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원리가 아니라 이거지. 그지? 왜냐면 주인 아저씨가 상관 안할 수도 있어. 옆집 아줌마가 상관 안할 수도 있어. 근데 나 혼자서 날뛰고 있어.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 그지? 날씨가 더워. 아직까지 31도까지 올라가니까는 날씨가 더워. 오늘도 28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뭐 28이면 29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봐. 코리안 잠비 어떻게 됐지? 코리안 잠비 어떻게 됐어? 이겼나? 그 거진 99%가
존나게 어떻었을 것 같은데. 3라운드에 KO 시켜버렸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KO 시켜버렸네. 그러니까 할로웨이가 굿가이야, 굿가이. 두번 정도 패고 그 다음에 3라운드에 끝. 그러니까 할로웨이는 굿펄슨이야, 굿펄슨. 맥그 저기 그 워크놉스키는 이제 와이카이야, 와이카이라고. 왜냐면 얘가 만약에 뭐 장난치고 싶으면은 5라운드까지 존나게 패면은 이 병신되는 거거든. 또라이 되거든, 되는 거거든. 어쨌든 뭐 어저께 저녁 한 6시쯤에 시작하더라고. 아마 못 보고 잤지. 이런 거 얘기하고. 어쨌든 나는 밑에 층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뭐 문제가 뭐 주인 아저씨 문제가 있고 뭐 옆집도 막 문제가 있고 막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 머리가 나쁘니까는 그러는가 그릇이 안 되니까는